다문화 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안녕하세요. 목서윤입니다. 한국에 잠시 놀러 왔다가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가 좋아서 한국에 쭉 살게 되는 외국인들 더러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나중에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또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잘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 만나볼 소피아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한국에 유학을 왔다가 지금은 한국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고국인 조지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소피아 씨를 만나봅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머나먼 나라 조지아에서 날아온 소피아. 아이디어도 너무 좋으시고 정말 좋은 동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출근하는 길이에요. 모두가 반겨주는 이곳이 오늘의 주인공 소피아의 일터. 외국인의 시선으로 전북 고유의 문화와 여행지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복 선발 대회를 참여를 했었어요. 모델로 저를 대표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피아는 졸업하면 우리 회사 지원하는 건 어떠냐라고 하시고 제가 이력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고 일을 하게 됐어요. 주간 회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케팅 지금 촬영권에 대해서. 내일 촬영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는데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며 회의를 주도하는 소피아. 전라북도에 이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서로가 윈윈이 될 거예요. 그 소피아님한테도 그게 이슈화가 될 거고. 외국인으로서 이거를 제가 영어나 뭐 러시아어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가는 건지 뭐 장소나 이런 거를 활용해서. 이번에는 장수군에 있는 수상 레저 시설을 소개할 예정인데요. 매 촬영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주인공. 덕분에 사무실 분위기도 환해지고 회의도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또 LED 한복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 한복,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LED 한복을 입고 이제 모델 워킹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인연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함께 그 일을 하기로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한국인과 외국인과의 어떠한 그 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차이를 좀 많이 좀 다가가려고 하고 그런 모습에 있어서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행과 다양한 문화 체험을 좋아하는 소피아에게 이 일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직접 가보면서 촬영도 하고 저도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그거를 올리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유학생 신분으로 조지아에서 한국에 온 소피아. 작지만 많은 이야기와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나라인데요. 조지아라고 얘기를 하면 커피 조지아? 네, 커피 조지아도 아니에요. 미국 조지아? 미국 조지아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 조지아지? 러시아 옆에 있는 작은 땅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하고 너무 좋아요. 비슷한 문화가 많아 비교적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한국 생활. 특히 유창한 한국어 실력은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그 실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에서 제가 석사를 오게 됐어요. 이곳은 무슨 일일까요? 오랜만인 듯 누군가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네, 저의 친동생이에요. 안나라고 하고요. 지금 자기소개를 네가 해. 안녕하세요. 24에서 안나러 갑니다. 소피아의 여동생이에요. 친여동생. 25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한국 날 깎지 마. 26인데 한국 나이로는 26. 티격태격하는 것 같지만 두 손 꼭 잡고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자매. 때론 힘겨운 타국 생활. 자매는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존재입니다. 수영복을 사야 돼. 소피아가 내일 촬영할 수상 레저 체험을 앞두고 수영복을 보러 온 모양입니다.
예쁜 것 같은데. 자유로운 시간이 있을 때는 나와서 구경도 하고 뭐 주로는 사진 안 와요. 돈이 그렇게 안 돼서. 근데 눈팅. 예쁜 옷에 시선을 떼지 못하는 모습은 영락없는 20대. 하지만 안나에게 언니는 듬직함 그 자체죠. 언니는 한국의 대학교 석사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한테는 한국에서 대학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언니를 따라왔어요. 본인이 좀 좋아하는 학교를 계속 못 잡고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한번 좀 더 도전해보자. 아직은 언니도 학생이고 도와주는 거 좀 힘들겠지만 일단 그래도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온 참에 소피아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조지아에서는 되게 즐겨 먹는 무짜디라고 하는 빵 요리인데요. 이거를 조지아식 치즈도 몇 개 조금만 남아가지고 남은 거랑 요리해서 좀 먹으려고요. 언니는 다 요리하고 여기 이거 청리도 잘 안 해요. 요리하고 나서 먹고 막. 동생의 한방. 하지만 소피아는 안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소피아 씨 피곤하지 않아요?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서 돌아다니잖아요. 아 너무 피곤하다. 졸업식 때 이거 들고 찾아왔어요. 오늘 소피아가 만들 무차디라는 빵은 고향에서 즐겨 먹는 빵인데요. 옥수수와 치즈가루를 넣고 튀기는 조지아식 콘브레드입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요. 이 소스는 저거 빵이랑 치즈랑 이 소스 찍어서 같이 먹어요. 크레말리라고 해요. 크레말리. 빵과 치즈 그리고 와인이 없는 식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조지아. 특히 가족마다 고유의 빵 만드는 비법이 있을 정도인데요. 슬프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빵 반죽을 만지지 말라는 말도 있답니다.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요리하냐? 그러니까 우리 둘 다 귀찮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요리가 있으면 잘 만들어 먹어요. 주말마다 주로. 내가 요리 실력이 안 되니까 언니한테 해달라고 많이 해요. 한 달 동안 계속 해줘 하면은 다음 달 해줘요. 근데 아까 일주일마다 조지아 음식 한다고 해가지고 오이가 없었어. 오이가 없었어요. 이 거짓말 하면은 조금 적당하라고. 우리가 장난으로 서로한테 하는 그러니까 와이프 남편 하는 그 뭔가 별명 같은 건데 우리 역할이 좀 분류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남편 역할, 동생은 와이프 역할. 이게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켠 소피아. 안녕하세요. 여러 외국인들이 눈에 띄는데요. 지금 한국어 수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소포를 보내고 있어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첫 조지아인 한국어 강사예요. 뭐 있으면 붙이다. 어떻게 다르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표를 붙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우표를 붙이다. 우표. 옛날에 가르치는 사람은 있었지만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저는. 왜냐면 제가 한국어를 배웠었을 때 전문가가 없었잖아요. 많은 조지아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기까지 소피아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의 한국 생활이 조지아에 방송된 거죠. 제가 만든 한국 한옥마을이든 졸라복도 돌아다니면서 만든 에피소드를 저쪽에서 이제 넘기면서 방송 국에 이제 나갔었죠. TV. 네. 유명세를 타고 2년 전에는 조지아에서 팬미팅까지 했다고요. 할 수 있으면 조지아에서 들어가서 학당 자리고 살고 싶기도 하고 제가 다른 나라도 도전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이 들 때도 잊지 못할 그 중요한 나이 때는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국은 저한테 되게 특별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몸이 있든 꿈의 나라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리고 싶은 소피아. 한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열정이 다른 이에게도 희망을 전해주길 바랍니다.
거주하는 이주민들이라고 해도 자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다를 텐데요. 이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잘 듣고 파악하는 게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같이에서는 올해 초 다문화 정책 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다문화 가정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은 순창군을 찾아가 봅니다. 순창군의 다문화 가족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 순창 행복누리센터 건물에는 아침부터 결혼 이주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렇게 모여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가온이라 불리는 이 공간은 순창군 결혼 이주민이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사랑방입니다. 다가오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고요. 현재 순창에 베트남, 중국, 일본 분들 해서 10개국 나라에서 결혼해서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순창에 결혼해 오신 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자조 모임, 자녀 공부방,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라북도 사람들만 네, 다 고상원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순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들은 이곳에 모여서 생활 정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뭐 맛있는 것도 만들고 먹고 그다음에 재미있게 이야기한 나누고도 하고 꼼꼼하는 것도 언니들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너무 재미있게 놀았어요.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고 되는 얘기나 아니면 이렇게 아이 키우는 얘기나 이렇게 시어머니 얘기도 하기도 하고 먼저 온 선배로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얘기를 해줍니다. 순창군 다문화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낯설고 어렵기만 했던 한글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 캘리그래피 수업도 그중 하나인데요. 캘리그래피 수업뿐 아니라 이주민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줄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한국 생활에 꼭 필요한 한글 수업 등 교육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혼 이주민들에게는 마음의 여유를 찾고 삶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또한 다문화 자녀들의 언어 발달 수업도 순창군 다문화센터가 주력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또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행여 언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지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마련인데요. 이곳 순창군 다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교구와 교재를 이용해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언어 발달을 돕고 있습니다. 순창군 다문화센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강조하고 펼치고 있는 뭐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어떤 게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2019년 통합센터가 되면서 상담을 중점 사업으로 특화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에 정착해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중 10년 이상 장기 결혼 이민자들의 비율이 늘면서 이분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고 있고 이혼이나 사별, 가출 등으로 한부모 가족도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은 이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물론 센터 내에 전문 상담사가 있기는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외부 객원 상담사를 초빙해서 11개 읍면으로 직접 찾아가서 가족 상담, 부부 상담, 그리고 청소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면서 상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다문화 가정이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 보면 다문화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들이 우리 군의 성장 동력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정서 발달, 학습 지원, 진로 설계 등 성장 주기별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안정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서 다문화 가족 청소년 진로 지원 사업 그리고 스피치 아카데미 교실 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1 맨투맨 진로 진학 컨설팅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을 대상으로는 공부방 지원을 매주 월수금 3회 정도 다가온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스피치 프로그램도 마침 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말 낭랑하고 똑 부러집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청소년 스피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니 앞으로 이곳에서 멋진 연사가 탄생할 것 같네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엄마가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근데 추천해준 게 잘한 것 같았어요, 오니까. 처음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지금 스피치를 하고 나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말끝을 흘리고 계속 웅얼거렸는데 스피치 교육을 받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줄고 있어요.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살기 좋은 순창군. 가족이 웃을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순창군 다문화센터에는 오늘도 사람들의 웃음과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주민이 행복한 순창.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이 은행은 지난 5월부터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개인 고객에게 신용대출 시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가 시행 중에 있어 저희 농협도 이러한 녹색금융 저변 확대를 위해 탄소포인트 가입 고객에 대해 여신지원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등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교육 예산을 담당하는 금고은행을 선정할 때 탈석탄 금융 선언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기로 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탈석탄 선언은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와 대출을 하지 않고 채권도 인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도 늦었지만은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했고 기업이 환경보호, 사회공헌,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지배구조를 척도로 삼아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겠다는 ESG 경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부터 당장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위기에 공감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자는 노력이지만 빈말이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는 결국은 평가 대상인 기업이 공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준을 정립해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부안 변산해 수욕장 내 야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완공된 야영장은 80면의 야영지와 취사장, 샤워장 등을 갖췄으며
어린이 물놀이장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영장 개장으로 캠핑 문화가 정착되고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산도를 감상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부안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큰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실군이 치즈테마파크와 성수산 등 주요 관광지 22곳을 보다 의미 있게 방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스탬프 투어를 오는 11월까지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관광지를 방문한 뒤 관련 앱에서 인증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달 10일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진안군 의료원이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입원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22명의 간호사가 전용 병동에 배치됩니다. 의료원 측은 이번 조치로 간호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간병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환자 보호자나 간병인이 환자 곁에 머물지 않고 전문 간호 인력이 환자를 직접 돌보는 제도입니다. 순창군이 관내 중고등학생을 위한 통학 택시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통학 택시 지원 대상은 학교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2km 이상이거나 버스 승강장까지 1km 이상 이동해야 하는 학생으로 단돈 500원에 승차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여름 독서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며 활동 기간은 8월 2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그린 지구라는 주제로 지구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